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음에 워케이션을 한번 같이 오는 걸로. 그것도 너무 좋겠다. 저기 산. 해치는 산. 오! 불을 켜보자. 오! 응. 짐을 풉시다. 짐을. 손도 있고. 이거를. This is a shakedown. Order up that beat just like a shakeout. 계속 찍고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서 여기서도 저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대외 협력국이에요. 그래서 일들을 많이 따옵니다. 돈 벌어 오는 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첫끼로 오마카세로 정한 이유가 있잖아. 뭔데? 나 혼자 알리는 거야? 회포를 풀자고? 약간 열심히 일하자의 스타트를 잘 끊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맞다.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진짜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생각도 했어요. 쉼도 필요하겠다. 근데 또 잘 쉬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백하자면은 그러니까 일에 집중 안 된 지가 시간이 좀 됐어요. 어떤 쳐내야 되는 일들을 하루하루 쳐내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일에 어떤 그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일이 되게 잘 되는 성공 경험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그래. 뭘 알아? 너무 이상해. 찍어줄게. 도라를 막. 육지에서 가져온 일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행사 관련해서 디자인도 다 받았고. 그리고 계약이 하나 더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저희는 진짜 일 얘기하는 게 노는 거라서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랑 일 얘기 못해요. 저희 둘만 일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면은 앞으로 뭐 할 건지 저희 막 그런 거 정해요. 3년 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공의 기준 막 정해가지고 연봉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좀 더 일하자. 그런 거를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본업을 취재를 한번 해봅시다. 전통시장 취재를. 좋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주도 왔으면 제주도 전통시장을 봐야지.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 지역민들의 공동체를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 이 함동 5일장만의 차별점은 뭘까? 여기만 가지는 특색은 뭘까? 저희는 시장을 자주 다니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하얀 뭐 사러 오셨어요? 신발. 신발 뭐 사시게? 아니, 새 건데. 새 건데 이것도. 이거 되게 이쁘다. 뭐야 이게? 어. 잠깐만. 되게 근데 뭐예요? 전시하는 거야? 방석이랑 약간 카페트 이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시는 줄.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모르겠어. 예쁘죠? 모르시는구나. 예쁘죠? 이렇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에 카페트 그건 어디서 파는 거예요? 아, 제가 파는 거예요. 아, 사장님 파시는 거예요? 네, 네. 아, 판매하는 거예요? 네. 가격 안 써 있던데? 아, 예쁘지요? 네, 예뻐요. 아. 구경해보세요. 네. 오. 요거 용도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 얘는 그냥 거실에 깔 수 있는 동그란 너구고, 얘는 뭐 책상이나 식탁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석. 방석. 얘는 본업방석이라고 엉덩이 좀 덜 박이는 거. 근데 일반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양말목이에요. 양말을 양말 공장에서 양말이 나오면은 요 발끝 있는데 자르는 거. 한 짝에 고리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서 뜨는 거예요. 아, 이게 양말이에요? 네, 양말이에요. 아, 양말목. 저 목만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양말을 제조하고 양말목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옛날에는 양말목을 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과일나무 결석근 같은 걸로 사용되던 거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재활용도 하고 공예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고 재활용이에요. 완전 업사이클링이네, 완전. 버려지는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버려지는 거 이용하고. 양말 공장에서 그 부분은 거의 다 버리거나. 예, 잘 몰라요. 어쨌든 내가 하는 수건이에요? 남자 이름. 원래 아들.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하게 됐어요. 이거 하면 저희가 약간 말 거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시장에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 품목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 너무 좋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진짜 만남터?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되게 대단한 5일장, 막 짱돌배기들이 막 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동네의 장,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곳?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먹은 것도 찍어줘야지. 전체적으로 한번 찍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다 해라. 일단 다 하고 계속해서 좀 잡아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 로컬 관련된 일들이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 지금 수익 모델로는 한 80?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서 20? 지금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에 있는 매거진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해주신대요. 하나를 딱 끝내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랑 그 쉼이랑 병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희가 처리할 서류들을 다 처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참여를 한 거거든요. 일을 먼저 하는 게 쉼을 더 쉬는데 더 이롭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자.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빨리 끝내고 빨리 놀자. 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어느 날의 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앉아 방안을 보고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쉬어야 된다. 는 걸 알았어요. 일할 때도 재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일과 쉼의 완전한 분리는 그게 더 불행이겠다라고 저는 저만의 결론이에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쉴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을 아침에 가면 엄청 힘든데 뭔가 받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시장 가보고 하니까 사람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또 수산 그 경매를 하는 곳을 이제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데 가보면은 또 되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풍경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배 뭉텅이로 들어온다. 멋있다. 하하하. 지루했던 낮의 일들은 잠시 쉬듯 느슨해지고 오늘은 약간 가만히 있고 싶어. 오늘은 진짜 쉬자. 근데 쉬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 아, 왜요? 쉬는 건 아니고 일을 네, 하셔야죠. 네, 대표님. 나가면 안 되고, 나가지 않고. 그래, 그것도 있다. 그것도 있고. 저 주민공모사업 마감도 해야죠. 아,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으세요. 어떤 거요? 문화도시 영상도 있으세요. 아, 나 영상도 만들어야 돼. 아, 나 잠깐만. 나 잠깐만 노트북 좀 꺼내. 잠깐만, 문화도시 영상 만들어야 돼. 지금 놀 때가 아니야. 그러네. 지금 미안하다. 어떡하냐. 예, 뭐. 꼭 가고 싶다고 했던 데가 대전 어운동이랑 그리고 충주, 충주랑 신당동. 오케이. 어때? 이거는 남짓. 돈이 너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커리어랑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 돈도 많이 주죠? 그 정도는 많이 주... 그 정도는 많이 주는 거야? 아야? 나는 항상 이렇게 회사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값을 우리가 매기는 거였어. 맞아. 어디서 견적서를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과 그런 우리의 노동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낸 거에 또 책임을 져서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진짜 팩트. 난 그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 맞아. 지금도 어려워. 지금도 어려워 사실. 그건 계속 어려울 것 같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걸 올려야 되는가?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지. 제안서에서 견적서 얼마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하시면은 좀 50만 원만 더 부를걸. 근데 막 약간 고민하시면 50만 원만 일단 덜 부를걸. 이거 고민하시네. 너무 비싸서 그런가? 막 이러고. 그 정도 조정 가능한데. 우리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쓰지. 우리 교통비가 많이 들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는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코레이한테 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로이 씨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좀 마음 덜었어. 그러니까 로이 씨 지원해주려면 로이 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로이 씨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로이 씨 우리 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로이 씨 근데 출장비 3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식대도 10,000원 지원해주기로 했잖아. 그건 어떡해? 하얀씨 가고 나 혼자 남잖아. 식대 10,000원만 줄 거야? 아니 그거 뭐 마음대로 쓰세요. 진짜? 증빙하세요 빨리. 증빙하세요 혼자 먹은 거. 제주도에서 아카이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주도의 이야기,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오고 있는 매거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역의 얘기를 담는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고선영 대표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꿀팁도 좀 얻고 궁금했던 얘기들도 좀 나눌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 대표님 공사 때문에 바쁘시죠? 네. 이게 지금 저희 원래 사계내거리에서 뵈면 좋은데 지금 부득이하게 사계 부엌. 그래서 여기 되게 아늑하고 괜찮지요? 네. 두 분 그 전통시장 매거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말씀 들어서 텀블벅으로도 준비를 했고 엄청 기대되고 있는데. 정말요?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약간 궁금한 지점은 컨셉 자체가 그 빅마이크의 컨셉은 전통시장이 주제이고 그러면은 매호 어떤 시장에 대한 하나의 시장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장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주제를 잡고 전국에 있는 시장에서 그거를 꼽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훨씬 좋을까? 이것도 좀 고민 중이긴 해요.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가서 똑같이 이렇게 5일장이나 상설시장을 아카이브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주제를 잡고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이걸 뽑아내가지고 모아두는 게 좋을까? 이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그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취급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비슷한 품목들을 다뤄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집 기름집 사장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집 기름의 사장님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랍니다. 그죠. 매거진은 있잖아요. 항상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어떤 독자가 또 기름집 얘기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자분은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돼요. 두 분도 두 분 잘 상의하셔가지고 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주상에는 있어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만 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구성원들은 모두 되게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좋겠다. 이제 계속 궁금해하고 아,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는 사람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약간 판단도 하면서 약간 뭐 계속 정부의 어떤 용역이 돼가면서 나의 것을 좀 포기하고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한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돈을 많이 주거나 되게 재미있거나. 저희도 있어요. 네. 오. 그 기준이 아닌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쳐내야 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돈도 별로 안 주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되게 재밌는데 돈을 안 주면요? 그건 해야지. 재밌으니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 그 협업의 어떤 그 사업의 내용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나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을 바라고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를 풀어내고 우린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지 이거에 맞춰서 협업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협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대표 수익 모델이 매거진이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 왜냐면 매거진은 회사들이 매거진으로 돈 버는 데가 정말 없는데. 역시 구독으로 가야 돼요. 살림수지. 이것만으로 수익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 다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의 사업으로 내가 애써서 만든 컨텐츠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면 나는 그러면 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집 얘기했지만 네. 우리 전국에 되게 좋은 참기름, 들기름, 뭐 무슨 기름, 뭐 제주에는 비자기름도 있고 되게 좋잖아요. 뭐 그런 걸 상품화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의 뭐 발상을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험난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가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재밌어요. 네, 네. 너무 재미있는 일. 재미를 잃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적용하고 이 조언을 들은 게 아깝지 않게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대표님께서 약간 책무 같은 것도 강조하셨는데 그런 책무를 진짜 생각하고 일하시는 게 저도 너무 느껴져가지고 나 또한 그냥 뭐 돈이 되는 일 아니면 그냥 재밌기만 한 일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꿈꾸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전해졌고 대표님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롤모델이 필요했거든요. 매거진이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나서 정말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하얀 씨의 말에 이런처럼 언젠가는 선배님이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포럼이나? 응. 로컬 브랜드 포럼도 그렇고 그런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다고 2018년?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엄청 멋있는 풍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채워지고 또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 이게 제주에서의 워케이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풍경들을 매일매일 보겠네. 근데 이분들은 또 그것들이 익숙해지겠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행자의 시선을 가지는 게. 제주가 그런 시선을 갖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비가 많이 오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비 안 오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다 피어가지고. 그런데 금방차. 근데 5일 전인데 되게 규모가 크다.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맛있겠다. 선생님 근데 왜 호떡이 약간 초록색이에요? 예, 드릴게요. 브로콜리 80%, 나머지는 양배추와 케일 들어있어요. 아. 아니요, 다 알아들었어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 금방 해놨어. 뭐 하셨어요, 원래? 앞살이 잡아. 네? 앞살이 잡아. 앞살이 잡아? 앞살이 잡아. 뭐예요? 아, 악세사리 잡아? 악세사리 잡아. 나 앞에서만 잡아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다. 괜히 이제 딱 문 열었는데 고소하지? 고소한 이 참기름의 향기. 직접 드셔도 좋고 물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쌀이만 점점 쌉싸름해져요.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건지 좋아요. 항상 하는데 나는 한 입장에서도. 사장님 이거 무드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다 깎으신 거예요?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시네. 물을 너무 잘 다듬으셔서 눈에 확 띄네요. 그러게 뭘 사야 되나? 무말랭이. 무말랭이? 무 이거 얼마예요? 2,000원. 네? 그러게 무말랭이를 사야 되나 이거? 사장님 계좌번호 있어요? 이거 하나만 네? 주세요. 하나. 네. 사장님 장사 잘하시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딱 사랑하시네. 레시피. 와 대박. 뭐야? 아니 여기 사장님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산 찍어야겠다 이렇게. 2,000원. 무 말랭이를 사면은 레시피를 알려주는 곳이야. 집에서. 일을 막 치이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일이었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소스를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모든 게 다 영감이 될 수 있는 엄청 재밌는 일이구나. 제주에서 저희가 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의 일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고 엄청 감사한 일인데 그거를 막 현실에서는 치이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막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떡이 진짜 크다. 쌀떡이지 쌀떡. 그런 거 진짜 맛있겠다. 쌀떡파야 그거. 나 쌀떡파지. 쫄깃쫄깃. 말랑말랑. 네, 저희 떡볶이 1인분이랑 꼬부리 어묵 2개 주세요. 계란 하나 1,000원? 하나는 기본이고. 하나는 기본이고, 하나는 추가고. 잘 오자 와보니까 어땠는지. 어땠어요? 관광객이 오면 좋을 만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 왜냐면 일단 바다가 너무 예쁘고 오늘 비 와가지고 바다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시장 앞에 바다 되게 예쁘게 있고 해변이랑 완전 붙어있는 오일장이어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왔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다. 늙어가서 오기 힘들었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 안에 물건들도 나 막 조청 사고 했잖아요. 근데 막 제주 멀로 만든 뭐 이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시장 크기도 괜찮고 이 오일장이 약간 이 북적거림이 좋아. 사람 되게 많다. 나 걱정했어. 비 오는 비 와서 사람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뭔가 했는데. 비 오는 이 정도면 날씨 좋으면 사람 더 많지. 되게 재밌었어. 붕어빵도 있고. 맞아. 제주도 그리고 여기 시장에 초록색 호떡을 많이 파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 하연 씨 이제 이거 먹고 집에 가잖아. 날 남겨두고 혼자 가니까 어때? 이제 가서 일해야지. 좋아. 필요한 거 있으면 줌으로 해야죠. 좋아? 아니요. 나 진짜 아쉬워. 진짜? 이제 여기는 일할 수도 있는 곳이고 이제 또 한 번 놀러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한 번 해봤으니까 또 뭔가 제주도랑 이렇게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그냥 내가 일하다 너무 힘들면 혹은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약간 돌아올 거 생긴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 돌아갈 곳이 있으면은 밖에 떠나는 게 슬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저도 일이 힘들고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할 때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어떤 제주라는 공간이 계속 나에게 이런 곳으로 남아있으면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약간 오기 전까지는 컨디션도 안 좋고 우리 되게 일도 많고 이래서 약간 살이 좋아.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싶었는데 맞아. 근데 일은 많이 못했는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여유가 생겼어. 맞는 것 같아. 오늘 되게 팍팍했어요. 맞아. 우리 팍팍했잖아. 너무 힘들고. 오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거? 약간 이런 말밖에 안 했는데. 맞아요. 오뎅 국물 짠이라도 할까? 짠? 짠? 이제 배부르다. 저한테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은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의 테두리가 있거든요. 회사 테두리 안에서 저를 약간 감출 수 있었어요. 제가 못해도 아 이거 회사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좀 못해도 아 이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약간 이런 그렇게 조금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창업을 하고 혼자 이렇게 사람들과 대면하고 그러니까 제가 못하면 제 회사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좀 되게 몸에 긴장을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긴장이 어느 순간 여기에 약간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와서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 여유로운 쉼을 느껴야 했잖아요. 아 너무 그렇게 몸에 힘주고 있을 필요 없겠다. 좀 뭐라고 그냥 좀 편하게 하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가요 이제. 어차피 내일 모레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아침엔 줌으로 봐야 돼요. 아 그래? 내일도 줌으로 보고. 나 내일 아침에 비행기야. 갔다 와서 보자. 그래. 그럼 갔다 와서 줌하고 오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줌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요. 도착하면 연락해. 안녕. 아, 잘 가요. 조심히 가. 같이 안 왔으면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지에서 일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쉼을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혼자 하면은 약간 조금 외로웠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진짜 더 재밌었고, 어쨌든 평소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기회가 되게 귀한데 같이 일하면서 엄청 도모하게 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고선영 대표님 뵙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 같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도모해야겠다, 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야 하니까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생에서 꼭 일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것들에 도움이 되는 일의 경험들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게 어느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나를 기다리는 제주로.